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역사를 공부를 했고요.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지? 잘된 나라들은 왜잘 됐을까?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그걸 알아야 우리도 더잘될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역사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20대 때한 대학 들어오고 나서 한 6, 7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더 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하던 하면서 아, 이랬구나. 이거 진짜 재밌다. 감동적이다. 교훈적이다. 또는 배울 게 많다.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느낀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 그걸 읽는 세계사였어요. 그거는 99.9% 발췌 요약. 예, 발췌 요약된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해요. 내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. 내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. 이걸 알고 있어야. 이렇게 느낀 것,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이제 엮어놓은 거고. 그래서 그게 그래피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20세기의 중요 사건들을 하게 된 거죠. 그 전의 사건들도 다 연관은 있지만,